죽이고. 우와, 여기 무슨 연어시체가 있는데요? 이빨 보세요. 지금 죽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몸통은 다 뜯겨서 얹고 머리만 이렇게 미라처럼 남아있네요. 이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연어를 찾고 있는데요. 와, 지금 엄청 차요, 물이. 와, 진짜 이제 추운 날씨라 그런지 제가 지금 이렇게 바지 입고 들어왔는데도 와, 진짜 부상 걸릴 것 같아요. 유속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자, 그럼 얼른 한번 잡아볼게요. 아래로 내려간 것 같은데요? 네. 오호. 오, 있다, 있다. 저쪽에 있어요.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시체구나. 아. 이거 시체. 엄청 큰데요, 근데? 네. 와, 근데 진짜 커요. 이게 자연산 연어잖아. 네. 와, 그 진짜 차다. 네, 아,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우와. 와, 무거워. 키보드 엄청 무거워요. 있어요? 오, 오. 오케이. 자, 잡았다. 자, 여기 보세요. 와, 여러분 드디어 연어가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몸 구석구석에 세월? 살짝 이제 고생의 흔적들 여러가지 군데군데 나있고요. 사실 저는 연어가 이렇게 국내에서 잡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국내에 이렇게 연어가 올라오는 것도 잘 몰랐고 알래스카, 노르웨이 막 이런 데만 사는 건 줄 알았지 국내에서도 산다는 건 저도 진짜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잡을 줄도 몰랐고 그냥 관찰 겸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잡게 되니까 와, 완전 신기하네요. 이렇게 지금 시즌이 좀 늦어서 그런지 시체도 있었어요. 진짜 크죠 이게? 이거 더 큰 거 같은데? 그쵸, 이게 한 이만하거든요 이건? 근데 이 친구는 좀 작아 보여. 네, 좀 작아요 실제로 보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이 친구가 좀 더 크죠? 자, 잡은 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좀 가네요 이제. 뭐 인사하나 보다. 지금 저희 부르님께서 가시고리를 잡아오셨는데요. 무슨 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장가시인지 뭐 일반 가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가시고기 종류는 맞아요. 저도 이거 가시고기도 처음 잡아보는 거고 되게 오늘 신기한 거 많이 보고 가네요. 오늘 이제 탐험은 좀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좀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이거 풀어주시죠. 네.